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전자의결권을 행사해도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전자투표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흥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해 조합원의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조합원의 전자의결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고 입법 예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되고 그런데도 총회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총회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총회 의결을 위해선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 지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민영입니다.